3교체예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영어 유튜브 예배드려봐요. 자, 그러면 징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징쳤는데 아직 와 소리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전사님하고 우리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벗어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손현정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어 유튜브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또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전사님하고 우리 클래스를 한 번만 더 해보고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클래스 룰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Prince, Princess 라고 말했죠? 자, 자기 친구 지금 전사님이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겠죠? 비전 스테이트먼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전사님하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그럼 대답은요. I want to be the best.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아직은 영어로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영어를 배워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한글로 할게요. 한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도 같이 해봐요. 자, 그럼 What do you want to be? 하며 I want to be the be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be the best. 자, 시작. 선생님 물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the best. 다시 한 번만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the best teacher. 선생님은 teacher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The Lord's Prayer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앞에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까지 배웠어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면제까지 불러볼게요.
그러면 your kingdom 우리 your kingdom come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your will be done on earth. Your will은요 하나님 뜻 당신의 뜻이 done on earth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As it is in heaven, 하늘처럼, 하늘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동사방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n heaven.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찬양해 볼게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우리 친구들 그럼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 배운 데까지 찬양해 볼게요.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이 앞에 우리 뭐 했었죠? 처음에는 sun, 그다음에 moon, 그다음에 뭐 배웠어요? tree, 그다음에 flower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럼 전사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대답을 어떻게 내면 who made the sun? 그러면 God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moon. Who made the tree? God made the tree. Who made the flower? God made the flow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Who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Who made the tree? Who made the flower? 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전사님이요 탤런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말씀이요 창세기 1장 했어요? 네.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대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만드셨는가 가장 중요하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런 노트북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알죠?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고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들렸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please. God made the fish. 우리 친구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양하고 아빠가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퍼즐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퍼즐이 나왔어요. 이 퍼즐에는 우리 꼭꼭 숨어 있는데요. 이 숨어 있는 이 그림을 여기 1, 2, 3, 4, 5, 6, 7, 8, 9번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Number 5. 먼저 해볼게요.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오, 아니에요. 그럼 몇 번일까요? Number 3.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오, 맞았어요. 자, 그러면, 양동이와 물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뭘까요? 어디 부분일까요? 자, number 5? 좋아요. number 5 해볼게요.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몇 번? number 8.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다음 그림, 낚시 그림이 있어요. 낚시 그림이 있는데 몇 번일까요? number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양 그림이 있네요. 양을 그리는 이분 누구일까요? 아빠 양 같기도 하고 아기 양 같기도 한데 몇 번일까요? number 2.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갈매기도 있고 낚싯대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늘도 보이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number 1.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와,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아기 양이 나왔어요. 물고기도 보이네요. 자, number 5.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우와,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물고기도 보이고 뗏목도 보이는 것 같아요. number 맞아요.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우와, 자, 그러면 저 멀리에 작은 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번일까요? Number 9? Number 6? 좋아요. Number 6?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우와, 맞았습니다. 그러면 last, 마지막인데요. 우리 친구들 몇 번인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봐요. Number 9.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우와,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 그림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배워볼게요. 물고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Fish, 그쵸? Fish는 우리 친구들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물고기는 헤엄칠 때 어떻게 헤엄쳐요? 사람처럼 이렇게 헤엄칠까요? 아니요. 어떻게 헤엄쳐요?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헤엄치죠? 자, 그럼 다 같이 Fish 동작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Fish. 오, 좋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sh. 와,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는데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플레이 타임인데요. 이거는 다섯 거 종이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우리 친구들 낚시해보는 거예요. 우리 장난감 중에 낚시하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Fish.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Who made the sea? God made the sea.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sea라고 합니다. sea는? sea. 바다,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넓은 바다를 sea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ea. 자, 그럼 앞에 더 한 번 더 볼게요. Fish. 그쵸? 그러면 우리 sea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Who made the sea? 대답은요? 다시 한 번만요. Who made the sea? 대답은요? God made the sea. 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따따따 돼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F. Right or left, F from the fish. F라는 거는요, fish에서 나온 앞에 글자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 F.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기 책에다가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F라고요.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만약에 전선생님 저 지금 못 적었어요 라고 한 친구는요. 예배 끝나고 적으셔도 돼요. 여기 부분이에요. 페이지 20페이지에요. 자, 여기 페이지에는 Fish, C라고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S도 쓰시고요. F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은요, 우리 같이 배웠던 걸로 한번 해봐요. Who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sun and God made the moon.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Who made the sun?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sun and
되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주에 배울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Made the birds. One more time, please. Uh-oh. Ew. Who made the birds? Who made the birds? God made the birds. Birds가 뭔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배워봐요. 그리고 전사님이 하나를 지나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found desk라고 있어요. Follow the letter F and find your shell house라고 해서 안전한 곳으로 물고기가 쉴 수 있는 곳으로 F를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F를 찾아서 가면 F가 어디가 있지? 라고 해서 우리 찾아서 가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꼭 엄마 아빠하고 이거를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도를 할 건데요. 자, 전사님이 같이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Hello, Father. 바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sea.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ish. 그리고 온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whole world.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 Amen. 자,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Repeat after me. Hello, Father. Thank you for the sea. Thank you for the fish. And thank you for the whole world.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오늘 또한 영상이 나가요. 우리 임유진 자매의 영상을 들어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엄마 아빠가 들어보시고 나중에 꼭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징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